이게 지금 손을 잘못 눌러갖고 금방 이 천상 이거 그냥 손을 잘못 눌러갖고 지금 잡히 지금 만들어야 돼. 지금 이제 금빛 노을 브릿지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금빛 노을 브릿지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앞에 가군 아마 한 10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버리지는 못하고 지금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여튼 스마트폰 이거 끄고 켜고 공간을 멀리 해줘야 되는데 가까이 해놨어 이거. 그래 약간 옆에만 가면 반대쪽이 딱 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붙이면 되는데 붙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전체를 막 돌려갖고 이래. 지금 자르는 거는 이제 간혹 자르는 횟수에 해볼 되더라고. 간단하더라고. 자르는 거는 붙이고 이러면 안 돼. 그래가 뭐 저장 할 수 없어. 뭐 두 개를 올리는 게인데 10분 뭐 2, 3분은 안 돼. 한 10분만 돼도 되는데 10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 촬영 중이라서 보지는 못하고. 금빛 노을 브릿지입니다. 아마 요거하고 지금 구포역에서 감동 나룻길로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저쪽으로 저 밑으로 이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그래가지고, 길을, 그 안에 갔습니다. 오늘 요거 지금 비가 뭐 이래도 뭐 지금 많은 비가 아기 때문에 걷기 운동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다. 걷기 운동 나오신 분들. 요즘은 운동 많이 하십니다. 젊은 정도. 젊은 정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함영 수목원. 함영 수목원이 아니고 함영 생태공원입니다. 함영 생태공원 여기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까지 왔다가 절로 건너 못 갔어요. 그냥 절로 좀 가려고 하니까, 그 저쪽에 지금 생기는 거예요. 금빛 노을 말고, 저 밑에 저기에 길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놓을 때 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 밑으로 길이 막혔어요. 절로 이제 길이 나아져야 됩니다. 저기 막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변 따라서 쭉 갈 수 있는 거, 저기서 길이 막힌 겁니다. 이리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삥 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강변 따라 쫙 가는 거. 그거 지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걸어보다가 여기서 막혔어요. 옛날에 이를 함영실 내려오다가 오늘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닥도 좀 하고 조금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밑에 보니 이 길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 따라 쭉 가면은 자, 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촬영하면서. 끌어 내려가겠습니다. 미끄러면 이제 좀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신발이 그냥 오늘 가벼운 거 신고 왔기 때문에 요 함영 생태공원, 이건 함영 생태공원입니다. 저 밑으로는 삼락입니다. 함영 생태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락보다는 뭐 삼락 분위기는 다 비슷해요. 강변에 이제 그거 뭐 여러 가지 분위기는 다 비슷한데. 삼락보다는 삼락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삼락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저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분들은 요 부근에 이제 생태공원 하면 요 강변에 이제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걷기 운동이고.
금방 그래도 뭐 이야기하면서 많이 끌어왔습니다. 예. 많이 끌어왔습니다. 여기 화장실 여기 깨끗합니다. 거기보다. 예, 화장실 깨끗하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아, 금빛 노을 브릿지, 예, 금빛 노을 브릿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안 돌고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예,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 금빛 노을 브릿지. 2020년도 4년 전에 만드는 거고요, 이게. 금빛 노을 브릿지. 예. 4년 전에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요 기둥에도 막 젓가락 칠해 좀 좋았는데. 자, 여기로 올라가고, 조심 올라가고, 여기 길 가다가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예,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요 밑으로 지금, 이 길 따라 저 밑으로 갈 수 있는 건 이제 저어서 다리가 저로 안쪽으로 나아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건 요거대로 하고, 예, 요건 요거 별개입니다. 요는 구포나 요 마을에서 오도록 한 겁니다. 예, 시내 요 화명 지역에서 넘어오도록 만들어준 거고, 요건 통과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예, 그게 지금, 그 구포역에 붙은 감동 나룻길, 길 조성사업 요겁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공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수리죠. 전에 이제 요, 제가 내려오다,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이거 중단하고 이제 돌아, 저로 빠졌습니다. 예, 저 건너가, 저 뱃길이, 이제 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공중으로 이제 다리 교통 한 개 나와버리면 요쪽 편으로, 절로 저 앞에, 예, 구포역 그 부근에, 아, 여러분, 모래 참, 모래, 흙모래 비슷한데, 예, 지금 쓸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모래, 예, 저런 게, 바닥 깔긴 참 좋죠. 아, 이제 오늘도 걷기 운동의 장점, 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이제 책 읽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봐도, 이제 걷기 운동하면 천천히, 어떤 보폭을 좀 넓게 그려라, 막 그런 말도 있어요. 막 저는 그런까지는 안 해도 그냥 자기 걸음을 이렇게 계속 걸으면 된다. 예, 좀 빨리 걷고 늦게 걷고 한 게 있어요. 운동을 하려면 좀 빨리 걸어라. 이제 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영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막 천천히 걷든지 빨리 걷든지 그거는 이제 걸어보다 급해지면 빨리 걷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걷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 생각해요. 저는 매일 한 오늘은 제가 한 2시간? 예, 2시간 봅니다. 그래, 서서, 오늘도 지하철에 서서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예, 걷는 효과가 나거든요. 서서 오는 것도. 예, 서서 옵니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걷기 운동 하는 거요. 그러면 오늘 막 이 다 감안하면은 한 3시간은 걷는 거요. 예, 3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예, 그럼 우선 자, 3시간 이상 걸으면은, 그것은 이제 몸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요. 예, 거기다 음식물을 또, 예, 술 안 먹고, 또 담배 안 피우고, 또 채식하고, 육식을 금하고, 그러면은, 생채식하고, 또 걷기 운동하고, 예, 이렇게 하면 다 조인트가 됩니다. 그럼 만약 무슨 뭐, 위장병이 어디 무슨 병이 오면은, 무슨 암이 오든지 오면요, 그때 이제 맨발 걷기 해보는 겁니다. 예, 그때, 예, 미리 맨발 걷기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이제 걷기 운동해서 뭐 하루 좀 이렇게 많이 걸어가보고 이제 거기 주로 10시간 이렇게 걸은 말이 아니고 뭐 3시간부터 5시간 또 많으면 또 어느 때는 7시간 정도는 걸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이거 절대로 반대하는 거는 안 맞다 생각하는 거는 많이 걸어서 무릎이 아프다. 난 동의 못해요. 그건 절대 몰라. 자기 체중이 막 100kg, 200kg 되었다 그러면은 막 150kg 돼. 이런 사람 혹시나 무릎에 부담이 가지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배가 좀 나오고 그래도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아픈 거요. 육식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이제 젊을 때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거 단백질을 먹으면은 뭐 고기나 육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성장으로 갑니다. 50대, 60대부터 성장이 끊어져요.
그게 이제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럼 성장이 끊어진과 동시에 이제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이 조물주가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신이 예수님 이전에 8억 년, 9억 년 전에 9억 년 전입니다. 예수님 2000년밖에 안 됐고요. 석가님 5000년밖에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단지 성인이죠, 성인. 예, 성인 인정하는데,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신이다가 필요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늘 자꾸 주장해요. 자, 그게 그거다, 이런 거, 저, 예, 변명되면 안 돼요. 막, 저, 이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정확하게 말해, 팩트를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예, 신은, 신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나 성모 말이야 기도한 그분을 믿으라 저는 그분이 바로 예, 그분을 믿으라 이거요. 예, 그러신 자 그 어쨌자 이제 그분이 태초 원시 시대 그때 만들 때부터 육식을 못하게 우리 이빨 구조 치아 구조를 봐도 채식이요 소처럼 그런 채식입니다. 육식은 호랑이처럼 이빨이 양쪽 이가 막 확 튀 나야 돼요. 뜯어 먹으려면은. 찢어야 되니까. 예, 그걸 막 찢어야 되거든요.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이빨로 찢습니다. 상아 이빨이 완전 그 막 굵은 게 튀 나요. 또, 그 뭐냐, 무슨 마귀처럼 막 그런 흡혈귀처럼. 흡혈귀. 흡혈귀 봤잖아요. 인간 모양이 아니잖아. 흡혈귀가. 요거 저 미리, 아, 저로 나 미워, 뭐 미워는 좀 막아놨고. 흡혈귀를 보면 됩니다. 흡혈귀. 모양이 인간하고 다릅니다. 양쪽 이빨이 튀어 났어요. 아, 여기 지금, 요 사이로, 군무향이 나 있습니다. 요 사이로, 16살 지나면, 예, 이제, 요거는 그냥 공사한다, 이래 막아놓은 거라요. 보니까. 요거 말고 막아놓은지 모르겠어요. 요거 향기 피워놓으면 되지.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공사장에 출입금지 이래 놨습니다. 그럼 요 극교명은 어쩌자 말이고. 자, 이제 화면. 함양생태공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바다 이쪽 나갔다가 좀 해변 나갔다가 돌아듭니다. 예, 시간적으로 오늘은 예, 지금 제가 우산 하나 펼치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립니다. 보슬비가 내립니다. 자, 우산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면은 이거 일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저기가 이거 지금 요 보도 깔아 놨는데 예, 일단 예, 나가 봅니다. 자, 육식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은 성장을 멈추면은 그 육식을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뽑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 칼슘을 뽑아가요. 육식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계란부터 멸치부터 다 육식 아닙니까? 하면은 그걸 칼슘이 있어야 그걸 소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굴육고기는 산성이고 예, 알칼리로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는 그 음식물 자체를 소화를 시키려면은 예, 그러니까 알칼리를 만들어 하니까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몸속에. 그러니까 이빨이나 잇몸이나 그 다음에 뭐 뼈, 물어 예, 많이 쓰이는데 좀 약한 데를 특히 약한 데를 뽑아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칼슘들을 예, 뽑아옵니다. 뽑아서 그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저도 옥상에 가서 허리 구부려 일하고 뭐 농사 짓는 사람도 허리 구부려 그래 일하지요. 그건 왜 그런 사람도 개 안 씁니까? 100세 사시는 분 허리 구부리고 텃밭 갖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나 하면 허리를 구부려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재활 치료 받으라 하고 이제 치료 받으니까 좀 좋다 그러고 조금 저 물리 치료 받으면 쉬운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 의사 내 기가 차더라고. 육식 때문에 그게 오는 건데 그 칼슘, 육식 그래 칼슘을 몸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그거를 들어오는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지금 몸이 몇 가지 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100세 사신 분들 허리 구부리고 다 이제 텃밭에 일하고
또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왜 이렇게 안 씁니까? 예, 허리 안 아프고, 이제 그, 제가 볼 때 기가 차갖고, 그, 저 의사들 지금 처방하는 그런 게 조금 하니까 다 나섰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요. 제가 도대체 그래요. 제가 그래, 그걸 사기치지 마라 하는 거요. 채식을 하면 다 나, 채식을 바로 안 하고 자기 거기 맞게, 그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육식을 하다가 고기 채식하기 어려워요. 생채식 같은 거 하기 어렵습니다. 예? 생채식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좀씩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1년, 2년 동안 이렇게 채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서서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래요. 모든 병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잡고, 그 다음에 채식도 이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줄 것이,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저도 이렇게 해보고, 저 테스트를 옥상에서 따가 먹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따는 건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먹습니다. 따놨다가, 그냥, 약은 절대로 안 칩니다. 예, 약은 절대로 손도 안 됩니다. 비료도 손도 안 됩니다. 그냥, 그, 퇴비 그것만 좀 뿌립니다. 예, 퇴비만 그 사다가, 한 봉다리 그 5,000원이거든요. 인터넷은 말고 그냥 이제 시장에 사면 돼요. 인터넷은 비싸요. 비싸고, 안에 만 질이 영 안 좋더라고. 14,000원짜리가 질이 안 좋아요. 퇴비가. 질이 영 안 좋아요. 그런데 사긴 사놨는데 급해서, 그 시장에 그냥 파는 게 있어요. 그 5,000원인데, 이제 딴 데는 7,000원까지 팔아요. 그 사는 게 질이 좋습니다. 퇴비, 실제로 퇴비, 예, 퇴비입니다. 뭐, 말똥, 말, 그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퇴비를 있어요. 그래, 분. 예, 그거 하고, 이제, 스카스프레이 합니다. 예, 그거 지금, 예, 저는 그거 줍니다. 예, 그러겠다. 왜냐면 흙이 이제 1년에 그 상추를 기르고 나면 흙이 산성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알칼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다른 흙도 이렇게 좀 섞고 해갖고, 햇볕에 좀 말르고 이래갖고 제가 앉아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담습니다. 그 이번 상추 때는 유튜브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막 그냥 그거 동글동글 알맹이 땡기는 그걸 주라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비료거든요. 그 비료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퇴비로 난 퇴비로 한번 줘봤어요. 그 사이사이로 그냥 예 그래가 이제 좀 이제 며칠 있어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 모종 찾는 그 밭에다가 바로 막 흙을 디비 갖고 막 그 또 말르고 이래 안 하고 그냥 바로 막 그 틈에다가 좀 그 위에 것만 보슬보슬하게 갖고 막 딱 심어놔 봤어요. 예, 전에는 그 안에 그 안 다 디비 갖고 제일 처음에 할 때 올 봄에 디비 갖고 흙을 보슬보슬 해갖고 막 그런 것 같은 거 막 이었어요. 예, 그래가 이제 그랬습니다. 예, 그래 그 정도는 제가 합니다. 근데 그 저는 비료 알갱이 때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보면 되고요. 이제, 저기, 그리고 다이소 가면 3,000원인가 팔아요. 한 봉다리 조그만한 거 해갖고. 예. 그 똥도 알갱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거는 비료 대들,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한 농촌에 쓰는 그 비료는 비료 포대 해갖고 막 주잖아요. 큼직한 게 해갖고. 예, 그런 건 아니고, 다이소 파는 거는. 조막조막 조금 나을 것 같더라고, 약간 이래. 예, 그거 지금 하면 되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비료 같은 거 안 쓰고, 내가 먹을 거니까 안 쓰고, 이제 그래 먹어보려는 거지. 예, 그런 것 좀 저도 임상시험 하면서 비료 그것은 뭐 잘못돼갖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체가 사람마다. 그래, 제가 최대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저는 뭐 그걸 상추를 그 뭐 집에서 캐 먹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네, 키우는 거하고 또 비료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사 먹는 거하고 이제 그런 걸 대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내가 그 퇴비만 이렇게 줬어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예, 퇴비만 줘갖고 그래 이제 그거는 뽑아 버리고 어떤 거는 또 잘라갖고 막 순이 올라오는 거 본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많으면 또 이제 내년 봄에 그거는 다 틀어서, 그래, 이제 다른 흙 좀 섞고 이래갖고 또 화분을 새로 만들어, 해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예, 해마다 그, 그래, 이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길로는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은,
인간은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의사들이 뭐, 그 허리 아픕니다. 이러면, 아, 허리가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다. 뭐, 누울 때 어디 잘못 누우고 그렇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나중에 보십시오. 그게 이제 몇 년, 뭐, 몇 달 지나 보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근거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옥상에 가서 뭐 구부리고 물통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고 다 그래요. 허리 안 아파요. 예, 저는 또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해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간혹 한 번씩 이래 먹지, 먹고 싶을 때. 예, 그걸 한 번 먹고는 이제 달아서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저 인체 테스트 한다고 한 두 달 전에 그래 먹었고, 최근에는 안 먹었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질어질한 일을 좀 있어갖고, 제가 이제 라면은 지금 또 제가 이제 지금은 한 리틀 끊어봤어요. 예. 그 너무 배가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라면 끊고 대신에 옥수수를 먹어요. 예, 라면 먹는 그 시간에 옥수수를 먹습니다. 옥수수를 먹은, 그 옥수수가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수입산 그 이런 물색에 보고 있는데, 예, 그 옥수수가 좀, 예, 수입산. 그 해갖고 지금도 나와도 옥수수가 많이 안 싸더라고. 많이 안 싸요. 뭐 아무리 싸도. 예, 잔잔한 거 요런 것도 2개 1,000원 제가 산 거고, 큰 거는 파는 게 한 개 1,000원이 팔더라고. 그래 그걸 지금, 예, 삶아서는 한 개 1,500원 팔거든요. 삶아서 2개 3,000원 판다고. 예, 그래 그 정도 이제 마진 남아있는 게 맞고. 삶아서는 그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삶아서 하는 건 다 그 냉동굴 사서 그렇게 하거든요. 냉동굴 사와서 그래 하거든요. 그 냉동굴은 한 개 1,000원까지는 안 갈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봐야 하는, 옛날에 사봤어요. 그 개수를 아직 잘 기억이 안 났어. 그런데. 예, 전에도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경비할 때, 경비 근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저, 뭐, 이 반똥가락씩 가져갔어요. 예, 그 사무실에서 그 먹고 한다고. 예, 그래서 버티냈거든요. 이거는 지금 길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 길 따라 쭉 직선으로, 예, 가는 겁니다. 저는 화명으로 갑니다. 예, 구포, 아, 수정 아파트, 아, 수정, 저, 아, 저게 수정이네요. 아, 예, 예. 저 수정입니다. 예, 건너편 저 수정입니다. 예, 수정 지나면 화명 맞아요. 예, 이제, 예, 이건, 예, 바로, 어, 중간에 뭐 있을 건데, 화명 앞에 바로. 예, 수정, 예, 수정 아파트. 예, 수정 아파트 지금 이 밖에서 이리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그때 안에, 단지 안에 근무할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것은 밖에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예, 멀리서 볼 일이 다 없었고, 저는 이랬는데, 그랬는데, 색깔을 다시 칠했는가. 예, 그동안 약간 나도, 색깔을 좀 칠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저 중공아파트예요. 중공아파트입니다. 수정아파트, 저게. 예, 중공아파트입니다. 단지 좀 큰 폐입니다, 저게. 예, 그 앞에,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 있더라고, 학습관. 여, 그 옆에, 그 사이에. 예, 거래 있어요. 근데 저거 제가 마지막으로입니다. 저 근무하면서 막 댕기 싫더라고. 예, 막, 그 경기도, 아유, 막, 택시를,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여는 보니까, 막, 전부 다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뭐 어쨌든지, 막,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야, 좀, 아, 야, 이거, 그거 해봐야, 그, 차세요. 예. 참, 이제, 그래. 그때 마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사갖고, 그, 막, 그때 치우고 두 달 정도, 이제, 집 수리했어요. 혼자서. 계속, 혼자서. 이제, 그, 방구들, 그것만, 이제, 전문가에 맡기고, 방구들. 방구들 세 개 다 맡기고, 예,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예, 수리비하고, 이제, 페인트비하고, 방수를 다 발랐어요. 방수 다 바르고, 두 달 걸리더라, 혼자서. 살살. 예, 살살 했어요. 예, 두 달 걸려갖고, 지금 막. 구속됐습니다. 보일러도 새로 새 거 엮고 그랬는데 보일러 안 써요. 기름값 너무 비싸서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겨울에 튜브 쓴데, 제가 유튜브 이제 하고 계속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왔어요. 11월 그때부터 그때까지는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 지금 이제 거의 몇 달 안 남았는데 1년 여기까지 댕겼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요. 예, 저 수정이 여기 맞아요. 강변타운. 예, 수정 강변타운. 예, 수정 강변타운입니다. 수정 아파트 이라는데, 예, 수정, 예, 그 단지가 그때 꽤 컸습니다. 저게 다 그때. 아, 이렇게 없어요. 이제 그 중간에 하는 업체에서도 좀 잘해야 돼요. 그 위에 분들은 올바르게 하라 그러는데 밑에서 중간 계층에서 엉망이래요. 중간 라인에서. 예. 그 위에 사람은, 위에 분들은 뭐, 그 사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하라 그래요. 바르게 하는 거 원하는데, 경비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부 그 밑에, 그 회사 안에 중간 거서 영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 의회 사람들 안 그래. 의회 사람들 괜찮고 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예, 공무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중간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제 막 채용할 때부터 무슨 좀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그 아파트 또 그 좀 뭐 단장하고 또 서로 이걸 그걸 해갖고 막 갈라먹게 하든지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 갖고요. 예, 그래요. 그래갖고는 이제 채용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 좋아하는 거, 말 잘 듣는 거, 말 안 듣는 거, 그런 거 다 구분을 시켜 그래요. 그래. 그러고도 위에서 중간에서 무슨 반장 편을 든다니까. 왜? 제가 일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올바르게 주민들 편을 쓴 게 아니고. 예, 반장 편이 있어요. 그래, 주민들 알게 모르게 내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주민들이. 주민들 좀 피해 안 볼 것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가전제품 그것도 지금 보면은 그 무료요. 무료로 한다고 가전제품. 그건 모르는 사람들 그 뭐 가전제품 그 평생 한두 번 버려보지 그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잘 모르잖아. 뭐 이거 경비가 뭐 하면 뭐 반장이 뭐 하면 반장 말이 맞다 생각한다고. 그러나 좀 뭐 잘해주는 것처럼 그걸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좀 받는 거예요. 돈을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부터 해갖고 다 그 무료인데 대형 그 무료 그냥 그 안에 이제 수거야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무료를 해줘요. 무료를 해주는데 예 그런 거부터 해갖고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뭐 직원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거 합니다. 저는 그 뭐 제가 이제 그런 꼬라지 안 보려고 제가 그래. 근데 2년간은 제가 뭐 그 하고 이제 그 2년 정도는 제가 그냥 복상에 그 이제 받고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래도 우연히 지금 아 그때 여기까지는 안 와보고 중간에 이 밑으로 어디라 여기까지는 어디 와봤는 것인데. 예, 여기까지는, 예, 일로 와봤어요. 이제 걸었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한 좀, 예, 살짝 걸어서 쑥 나왔고, 요 방송대학교, 그 방송통신대학교 맞네. 그 뒤로 해가 일로 지하로. 요 부원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는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 제가 이제 오늘 통과합니다. 중앙아파트입니다. 어디에 막 철거하신 분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자세히 보니까, 요 철거하시갖고,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철거되어 갖고 들어왔다 하신 분들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 그 아까 저 강변톤 쪽에. 예, 좀 그래요. 예, 예, 수정 아파트입니다. 예, 주공 아파트 하면 더 좋은데. 다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강변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아,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아무 문제, 지금 제가 나이들이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이후. 예. 오늘 이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뭘 했을까니 문제가 아니고, 몸만 안 아프면 다행이고, 예, 뭐, 돈이 많아봐야 그 몸이 아프면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그렇고, 예. 오히려 돈이 없어도 건강한 그, 저, 삶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고,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돈 있는 것보다. 함양 성태군. 요 붙여놨네요. 함양 성태군. 예, 요. 있습니다. 함양 성태군. 예.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저 함양역과 중간에 요 몇 개 역을 지납니다. 바로 함양역이 아니고. 예, 쭉 몇 개 지나고 함양역 좀 가면 있습니다. 예, 함양역은 쭉, 지금 여기서, 수정 다음에 함양역 맞긴 맞는데, 일단 좀 더 걸어 올라가 봅니다. 수정 다음에 함양역은 맞아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일단 그건, 제가 이제 좀 더 걸어 올라가도록, 여기, 함양역이 제일 이제 타기가 좋아요. 함양역이 제일 좋습니다. 함양역 좋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다가 이제 보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함양생태공원 입구까지입니다. 예, 함양생태공원 입구까지 입구입니다. 여기서 입구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함양생태공원 입구까지 촬영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함양생태공원, 예, 구포역에서 함양생태공원까지, 예, 감사합니다.